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기계 실기 중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24년도 2회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 중에서 계산 문제였던 거실 제한 설비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고요. 저희가 외웠던 공식, 그다음에 그 제한 설비의 기준만 알았다면 모두 다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오시면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볼게요. 자, 1. 문제. 문제는 거실 제한 설비 설치 시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래서 다음 물음이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이제 거실의 바닥 면적이 390제곱미터다. 여기서 딱 보면은, 390제곱미터네. 400제곱미터보다 적네. 여기서부터 이제 감이 오시죠. 그리고 두 번째, 덕트 길이 80m고, 덕트의 길이가 80m고, 단위 길이란 덕트의 저항이 1.96 파스칼/m다. 아, 그러면은 뭔가 이제, 저항을 이용해서 뭔가 정합을 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세 번째, 배기구 저항이 78 파스칼, 배기 그릴 저항이 29 파스칼, 그리고 부속률 저항은 전체 덕트 저항의 50%. 여기서 나왔던, 2번에서 나왔던 전체 저항의 50%다. 그러면 2번과 3번의 저항을 이용해서, 뭔가 정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송풍기의 효율이 50%고 전달 개수가 1.1이다. 그러면 여기 이거 보고, 뭔가 동력을 계산한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 전에 한번 공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을 알아보면은, 첫 번째, 거실의 바닥 면적이 지금 몇이에요? 390제곱미터잖아요.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 시에는 배출량을 어떻게 구한다? 1제곱미터당 뭐다? 1세제곱미터 퍼 미닛 이상이다. 그래서 그리고 최저 배출량은 5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390제곱미터죠. 그렇기 때문에 4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배출량은 1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 퍼 미닛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배출량을 구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송풍기 동력 계산 문제인데, 동력 P는 120 곱하기 60 곱하기 2분의, 여기서 2는 효율이죠. 분의 Q 곱하기 PT 곱하기 K다. 그래서 K는 전달 개수고, E는 효율이고, Q는 풍량이죠. 풍량. 그리고 PT는 정합입니다. 그래서 Q 풍량은 여기 1에서 구한 배출량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에서 구한 이제 배출량을 이 Q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사의 법칙. 상사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뭘 구해야 되는데, 이제 양정은 압력, 상사 법칙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양정, 압력 관련된 거는 H1분의 H2는 N1분의 N2의 제곱 곱하기 B1분의 2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두 번째, 상사 법칙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양정 관련된 상사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H1과 H2가 양정이고, N1, N2에서 N이 회전수 RPM이고, D1, D2에서 D는 지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예상 제한 구역의 배출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배출량의 단위는 세제곱 미터 퍼 아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서 있는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4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 퍼 미닛이다. 그렇기 때문에 Q는 390입니다. 390제곱미터죠. 주어진 게. 390제곱미터 곱하기 1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 퍼 미닛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줘서 제곱미터가 날아가고 390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되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아워죠. 미닛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워로 바꿔주기 위해서 1아워는 60미닛이죠. 그래서 아워를 구해주기 위해서 미닛을 없애고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값이 23,400 세제곱미터 퍼 아워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냥 390을 1세제곱미터 퍼 미닛의 제곱미터당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는데 아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60을 구해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송풍기에 필요한 정화 파스칼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2번과 3번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다 주어졌어요. 일단은 덕트 저항은 80m인데 80m에 미터당 1.96 파스칼이다. 그렇기 때문에 80m 곱하기 1.96 파스칼 퍼 미터. 그래서 이걸 하나 구해주고 그 다음에 배기구 저항 78. 이건 더해주면 되겠죠? 78. 그 다음에 배기그릴 저항 29 더하기. 여기 끝이 아닙니다. 부속류 저항은 전체 덕트 저항의 50%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덕트 저항이 이거기 때문에 80 곱하기 1.96 곱하기 0.5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해주면은 값이 342.2 파스칼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가지를 더해주면 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그다음 마지막 거. 여기 구한 거에 0.5 해서 342.2 파스칼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송풍기, 전동기, 동력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공식 설명드렸죠. P는 102 곱하기 60 곱하기 2 곱하기 분의 Q 곱하기 PT인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Q 풍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고 그 다음에 정화의 단위는 미리미터 아쿠아입니다. 미리미터 아쿠아. 미리미터 아쿠아입니다. 그리고 뭐 효율은 퍼센트고 K는 전달 개수. 이건 차원이 단위가 없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102 곱하기 60 곱하기 2 분의 Q 곱하기 PT인데 일단 Q. Q는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미닛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풍량을 1번에서 구했잖아요. 배출량 구했는데 여기 단위가 뭐였어요? 세제곱미터 퍼 아월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아월로 바꿔주기 전에 뭐였어요?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390에 곱하기 1 하면 3390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됩니다. Q는. 이거 여기서 구한 값이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Q는 390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되고요. 그리고 Q는 일단은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해야 되는 게 PT. PT가 뭐예요? 이제 정합인데 정합의 단위가 뭐다? 밀리미터 아쿠아미터. 아쿠아. 밀리미터 아쿠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AQ 아쿠아는 이제 물이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2번에서 구한 정합은 단위가 파스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을 밀리미터 AQ로 아쿠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 보시면은 이걸 아셔야 되는데 1ATM은 101.325 kPa이에요. 그리고 101.325 파스칼이고 뭐 이거 1000배 차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10.332 미터 아쿠아. 그 다음에 이거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10.332 밀리미터 아쿠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332 밀리미터 아쿠아랑 101.325 파스칼 이게 같은 거예요. 1ATM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파스칼로 구한 거를 밀리미터 아쿠아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구한 게 342.2 파스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342.2 파스칼을 우리는 101.325 파스칼, 101.325 파스칼 분의 10.332 밀리미터 아쿠아다. 그렇게 해서 파스칼을 없애서 우리는 밀리미터 아쿠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값이 34.89 밀리미터 아쿠아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식에 집어넣으면 102 곱하기 60 곱하기 2가 효율이 50%이기 때문에 0.5 분의 Q는 390, 390 곱하기 PT는 34.89, 정합 34.89 곱하기 전달계수 1.1을 하면은 답이 4.89 kW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문제. 2에서 구한 정합으로 송풍기가 1750rpm으로 회전할 때 정합을 1.2배 높이면 회전수는 얼마 증가하나? 이제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전수, RPM, RPM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우리가 RPM을 구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2에서 구한 정합으로
이렇게 회전할 때 정압을 1.2배 높일 수 있대. 그러니까 정압을 1.2배 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양정, 압력, 정압.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사의 법칙 두 번째 공식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H1분의 H2는 N1분의 N2의 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제곱인데, 일단은 지름에 대한 조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름은 같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는 제외하고 H1분의 H2는 N1분의 N2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N2이기 때문에 회전수, N2의 회전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N1은 1750으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식을 이제 이항을 하면은 이제 이거 2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2분의 1 제곱승을 해주면 루트 H1분의 H2는 N1분의 N2입니다. 그리고 N2는 N1 곱하기 루트 H1분의 H2입니다. 근데 여기서 H1분의 H2는 뭐예요? 1.2배 높였기 때문에 1.2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1.2고 N1이 뭐예요? N1은 175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750 곱하기 루트 1.1 해주면 1917.03rpm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네 번째는 상사의 법칙 두 번째, 양정, 압력에 관한 거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H1분의 H2는 N1분의 N2의 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제곱이지만, 이 지름에 관한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없애고, H1분의 H2는 N1분의 N2의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는 N2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N1이 주어지고 H1분의 H2는 1.2배이기 때문에 1.2를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는 N2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까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거실 제한 설비 관련된 그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